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오늘은 칙칙한 피부에 생기를 넣어준다고 하는 생기 세럼인 온그리디언트 리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력 항산화 기능을 주는 나비콩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안색을 케어해주며 수분 장벽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소비자들이 인정한 제품으로 평점이 높아서 저도 한번 써보고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색도 케어가 되고 보통 좀 자극적이지 않고 순해서 만족스럽다는 그런 평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서 얼굴이 좀 많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특히 뾰루지라든지 이런 약간 잡티들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해서 이런 게 스트레스이다 보니 자극적인 제품들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얼마나 좋은지 제품 후기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보통 제가 제품을 선택할 때 촉촉한 사용감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묽은 제형인지 아니면 쫀쫀한 제형인지 아니면 사용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끈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품은 이렇게 투명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쭉 짜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손등에다가 먼저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쫀쫀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 바르고 나면은 되게 산뜻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는 세럼을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가장 저자극이라고 해서 다른 제품하고 섞어 쓰지 않고 딱 세럼은 요거 하나만 쓰고 있는데 확실히 쓰고 나서 끈적임이 없다 보니까 피부결 정돈된 만족도도 좀 높은 편이고 흡수력도 되게 높아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주면은 이게 많이 딱 바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콩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비콩꽃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블루베리의 5배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성분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피부에 생기를 조금 부여 넣어주고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제 먼저 얼굴에다 사용해보면서 제가 얼굴에 발랐었을 때는 어떤 제형의 느낌인지 그리고 흡수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량소량씩 바르면서 흡수시킬 때 레이어링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바르면서 얼굴에 올려놓지 말고 이렇게 바르고 흡수시켜주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한번더 바르면서 흡수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손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 중에 유명한 화민픽 세럼이라고 하니까 피부가 칙칙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민감성 피부 이기 때문에 저자극 제품이 필요하다든지 피부에 생기를 주고 싶은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